때늦은 가을 거지. 노무의 심기가 불편하다. 아직 안 울렸잖아. 누구 하나 쉬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티격태격 언성을 높이다가도 이럴 땐 손발 척척.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다. 거칠어 보이지만 따뜻한 엄마. 철없어 보이지만 살가운 아들. 다른 듯 닮은 모자의 동행이 시작된다. 경북 상주의 한 농촌마을. 뜨거운 햇살이 새로운 하루를 알린다. 아들 송재용 씨의 첫 일과는? 알 났어? 오늘 알 몇 개나 났나 보여야 돼. 어? 기대 반 설렘 반 그의 발걸음이 가볍다. 한 개, 두 개. 간밤에 어미 닭들이 품은 알이 다섯 개. 이 정도면 꽤 만족할 양이다. 재영 씨 묵직해진 주머니에 마음까지 든든해진다. 어머니, 이리 와 아들아. 이리 와. 계란 알 난 거. 이거 저 집에 남기마. 이거 집에 난 거라. 눈썹 좀 봐, 이렇게. 아, 내 눈썹 됐어. 이렇게 봐. 매일 아침 따끈한 반찬 하나는 상에 꼭 올려야 한다는 노모. 그런데 피자만 보려고 이제 오히려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고 잘 못했다. 아니 너는 선지국도 아이고 무슨 냄새가 이상하다.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아들. 아유 이거 뭐라? 선지 닦는 물이 좀 따로 먹을 거고. 아니 선지 닦는 물이. 아이 접어라 이걸 아니거든. 이걸로 올라요. 오해 먹거니. 아니야 못 먹어. 먹어봐. 그냥 끓여주지 장씨. 그냥 대들 눈을 대다리 자꾸 쳐서 이래요. 쳐서 그래 잠깐만 해줬으면 되지. 이건 뭐 이거 못 먹어. 여기에서 불순물 있는. 게 지난밤 선지 삶은 물이 아까워 버리지 못했던 탓이다. 맛있는 달걀찜을 기대하며 한 달음에 왔을 아들 생각에 노모는 다시 팔을 걷어붙인다. 갈바. 갈바. 끓여. 내 손. 내 손. 가세. 아들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다. 거기서 줘서 이제. 이번엔 실력 발휘 제대로 하실 참인가 보다. 귀한 달걀을 버리게 된 것도 아깝고 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도 미안한 노모. 복잡한 마음이 수차례 지나간다. 아, 언니가 얼마나 맛있겠는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 계란찜.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달걀찜. 고구마 안 먹어? 되게 맛있네. 아우 진짜 그 맛이다. 진짜 맛있다. 이제야 마음이 스르르 풀린다. 네, 안 아픈 게 최고야 언니. 환갑을 바라보는 송재영 씨도 엄마 눈에는 마냥 어린 아들. 투닥투닥 그러다 또 토닥토닥. 모자의 아침 식사는 그래서 더 맛있다. 요즘 모자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간다. 겨울나기 준비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꼼꼼한 엄마와 달리 성격 급한 재영 씨는 손으로 대충 흙만 털어낼 참인데. 저 수세를 문제지면 깨끗한데. 수세를 문제지 뽀얗지. 손 싫어. 봐, 이걸 문제지 손으로 하면 되잖니. 어지간해. 매 눈을 피할 수 있겠는가? 좀 무시되고 보니 새로 씻잖아 내가. 이분 아까보다 더 빠하게 좋잖아. 뭐가 좋다? 아까보다 더 빠하게 좋잖아. 재영 씨 얼렁뚱땅 넘어가려다 딱 걸렸다. 제가 빠져야 돼 아까 매. 그래 그만해.
무슨 일이든 그 자리에서 끝을 보고야만 하는 성격. 노모는 능숙한 칼솜씨를 뽐낸다. 엄니 이거 뭐 하려고 하는데? 볼범잔지. 볼범잔지가 뭐요? 무말랭이? 나도 주려고? 아들 굴레기. 아, 알았어. 재영 씨 호기롭게 칼을 들었는데. 비락이 안 됐어. 에이, 안 돼. 왜? 이거면 이해. 아니 이거 하는. 에이, 이거 내 하는 거는 안 했지. 맞아, 하지 말라. 뭐 비딱하지 어디로 가려고 비딱해요? 어디? 부산으로 가려 일본으로 가려. 때리나 내지. 아무리 아들이라 해도 아닌 건 아니다. 이게 바로 노모의 철칙. 재영 씨 서운하진 않을까? 아유, 원래 마음은 비단 같아요. 괜히 남한테, 나한테만 그래, 이제 나한테만. 잘하라고, 잘하라고. 한 가지를 배워도 똑바로 배우라고. 맞지, 엄니? 응. 그거라. 그러니까 욕을 해도 뭐 해봐. 뭐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넘어가.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아들이 고마운 노모. 그런 노모가 옆에 있어 행복한 아들이다. 아니 이제 옛날 나서만 시원하라고 말라. 됐어. 엄니 가요. 빨리 초. 투닥투닥 친구 같은 아들과의 시간이 늘 아쉬운 노모다. 송재영 씨가 향한 곳은 인근의 한 식당. 아유 일주일 건 다 해놨는데 화장해요. 아우 여보 이불 있잖아. 이불 안 들게라고 지금 아 안개 났잖아. 이곳이 아내와 함께 사는 살림집이다. 이쁘게 잘리네. 하루 들게요? 이쁘게 잘리네. 그거 뭐야? 이쁘다. 당신은 많이 안 말라도 이뻐요. 아, 여자 화장하는 데 와가지고 그냥 딱 붙어가지고. 와 예쁘니까. 잔소리 불러줘야 되잖아. 예쁘니까. 화장을 다 한 뒤에 봐야지 이쁘든지 위쁘든지 하지. 아, 알았어. 그럼 그 화장하는 난 여자 나갈까? 화장하는 데. 난 여기 밖에 나가서 밥 푸고 올게 밥. 어? 젊어서부터 식당을 운영했던 송재영 씨. 밥을 푸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아휴, 화장 다 했어? 응. 어디 봐. 어디 봐. 어머, 예쁘라. 아유, 되게 이쁘네. 살가운 애정 표현에 다정한 눈빛 교환까지 어느 신혼부부가 이리 달달할 수 있을까? 나 41살 때. 우리 식구 55 때. 안산에서. 그냥 손님과 주인으로 등산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해장국 먹으러 가가지고 알았지. 근데 이제 그 집 해장국이 맛있더라고. 싸고 그때는 3,000원짜리였어. 여보 3,000원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여 그때. 아이고 다 3,000원이라고 써붙였던만 뭐. 에이 또 왜 이래요 또. 그래서 싼 맛에 왔어요? 아, 싸고 맛있더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렇게 또 가서 먹고 또 가서 먹고 하다 보니까. 정들었슈? 응. 당신이 와가지고 설그머니 와가지고 주방에 싹 들어가고 설거지 싹 해갖고 뚝배기 촤악 이렇게 해요. 어우 아까 좀 그리고 내가 그래. 어우 저 아줌마가 진짜 여기서 살라고 그러나. 그러더니 결국에 살게 되네. 14살 차 연상연하 부부. 남편과의 사별, 아내와의 이혼 후 재혼을 해 가정을 꾸렸다. 아픔을 헤아리고 상처를 보듬어주며 사랑을 키워나간 부부. 둘 사이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안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는 18년 전 연고지도 없는 상주로 내려왔다. 하지만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며 바라봤고 마음 붙일 곳 하나 없었다. 그럴 때마다 내일 남의 일 가리지 않고 몸을 놀렸고 그렇게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 씨가 지방아 지방아 씨름 씨름 씨름해 이런 식이들 노모의 눈을 사로잡은 건 프로 레슬링 경기 화끈한 할머니 성격답다 난 저걸 저것만 좋아하지 저 다른 건 한 가지 안 좋아해 아. 처음에는 이걸 보게 무섭더라고 죽을까봐 그지 자꾸 반한 거더라 저것도 이제 하면 두드려 맞으면 아까운 사람 있고 이래 보마 또 미운 사람 있고 그래요 미운 놈은 뒤지그러고 두드려 패라가 있나 자꾸 뒤지그러고 패라고 자칭 타칭 프로레슬링 마니아 이노기 할머니 그 씨가 아들 송재영 씨는 어머니 댁 월동 준비에 나선다 작년에도 얼었었어 작년에도 얼었었다고 이런 우렁각시가 또 있을까 뭐예요? 어? 뭐예요? 비 오고 나면 추워진대요. 나 했어. 그래서 얼을까봐 쌓아놓는 거라. 비나죠. 집안 곳곳 재영 씨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노모는 그런 아들이 고맙고도 또 미안하다. 그것에서 이리 와. 할머니. 와. 막걸리 한 잔 잡수야지 오늘 한 잔도 안 잡수잖아. 아이고 아들 여기 우리 송사정도 있네. 예. 어서 오세요. 할머니 막걸리 한 잔 주세요. 못 줘. 아니 먹고 가서 이제 사로져야 돼요. 얼른 빨리 가봐. 아니 온대 행님이 아니. 난데없이 막걸리를 찾는 주민 못 준다고 호통은 쳤어도 찾아온 사람을 그냥 보낼 순 없는 법. 이노기 할머니가 막걸리 한 병을 준비한다. 이곳은 주민들이 쉬어가는 할머니의 주막이다. 일찍이 결혼을 해 슬하에 일남 사녀를 둔 할머니. 맞다 모르고 먹겠네. 한두 잡수려고? 하지만 남편은 밖으로 떠돌았고 배고픈 자식들을 위해 막걸리를 떼어다 팔았다. 그렇게 주막 안주인으로 산 지 올해로 72년째다. 할머니 막걸리까? 막걸리 한 병에 단돈 2,000원. 안주값은 없다. 옛날에는 소금하고 깨고 떫게 볶아놨는데 주막집은 그래 막걸리 안주는. 근데 오늘 그 좋아요 미르칠 볶아놨는데. 며칠을. 손님과 주거니 받거니 막걸리 한 잔에 시름도 고된 인생도 내려놓았다. 아이고 할매뼈 막걸리 맛있다. 할머니의 주막은 마을 사랑방이다. 송사장이 친자식도 한데 할머니 자식보다 더 잘하잖아. 더 잘하고 말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 자식은 아무것도 몰라요. 참말로. 내가 오늘 그런 얘기를 못 알아. 하지 않아요. 이거 한 걸 해야 되지. 참. 야 이놈 부자지가 네가 내가 시영아들 보자가 너 보자가 시영아들이 배나 들어앉아 먹고 싶다가 다 사다 주고. 내가 뭐 먹고 좋아요. 송재영 씨와 이노기 할머니는 18년 전 아들과 엄마가 됐다. 어머니 나 여기 그것도 모르고 집이 저 집이 났다고 그래서 아무 연고도 없이 그 집 달랑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인사하러 오니까 어머니가 하여튼 딱 객지에서 들어왔던 다른 데서 왔던 하여튼 잘만 살아라. 잘만 살고 어떻게 열심히 살면 된다. 엄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 그렇지, 그랬죠. 그래서 그걸 빌미로 삼아서 하여튼 엄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 술을 한 잔 방아 지나서 밥하다가 지나가고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먹게 그지 참 좋은 얘기도 나오고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그래 대부분 이놈이 대부분 엄마한테 가는 거라. 사춘기 시절 가난이 싫어 엄마 품을 떠났다. 십수년간 방황을 하던 송재영 씨. 가족들에게 그는 아들도 오빠도 동생도 아니었다. 그리고 엄마는 끝내 그 아들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그 자체도 뭐 누가 연락도 못 받았고 임종도 못 받고 나중에 엄마 돌아가셨다 하니까 지금 나이가 이만치 들어가지고 엄마를 생각하면 한이 맺히는 거라 내가. 그래서 지금은 인옥이 엄니 쫓아다니면서 그냥 저기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여보 나왔어. 엄니한테. 응? 엄니한테 갔다 오는 기요? 어, 엄니 잠자리 봐드리고. 일찍 주무시라고 하고 왔어. 근데 또 막걸리 잡혔어? 아니 막걸리는 조금 잡혔어 아까. 가끔 잡수라고 하지 저. 그거 아니면 막걸리 아니면 그 노인네 벌써 돌아가셨다니까 못 잡수게 하면. 아 그래도 입맛이 없대잖아. 이거 좀 다듬어 줄게. 노무를 걱정하는 마음만은 부창부수다. 부지런히 부지런히 해놔야지. 내일 이제 주머니 뭘 묻혀서 팔지. 에휴 당신. 반찬도 갖다 드려야 되고 빨래도 해다 드려야 되고 또 다른 저기도 다 해다 드려야 되는데 그게 내가 할 수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집 식구 내조가 없다면 못 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참 고맙지. 여보 고마워. 근데 어머니 하면 당연히 해 드려야지. 우리가 조금 덜 먹었으니까 젊으니까 예? 어, 102살 노인이보다 젊잖아. 그렇게 해드려야지. 에휴 이뻐라. 함께여서 더 따뜻한 밤이다. 다음날 아침 일찌감치 냇가로 나온 부부. 다슬기를 잡기 위해서다. 다슬기 해장국집을 하는 부부에게 이곳은 또 다른 일터. 게다가 수달이 사는 청정 일급수에 서식하는 다슬기라니 그 맛은 오죽할까. 나는 하나 잡으면 당신 뭐 하고 있어? 나 이거 하나 잡아줘. 여기 받아 있죠. 적게. 18년 전 상주에서 식당을 열었을 때 부부는 매일 이곳에서 살다시피 했다. 안 추워요? 여보, 안 춥냐고. 올기 잡기 딱 좋은 날인데. 안 그런가? 부지런만 하면 돈 벌어. 이 추울 때 노동판에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 잠깐 나와서 잡는 거 괜찮잖아. 운동돼요 운동. 여보. 네. 아 이제 그만하고 갑시다. 허리 아파. 당신도 허리 아파요. 추워서 죽겠어. 빨리 갑시다. 이렇게 나오면 돼. 뭐 한 번 나왔으면 다 잡아야지. 아씨. 좀 더 잡아야. 아 춥다는데. 추워요. 아이. 슬그머니 송재용 씨가 발길을 옮긴다. 혼자 가요? 어? 혼자 가요? 혼자 가냐고요? 응. 안 가요? 나 노래 부르려고요. 노래는 왜 불러? 어? 올갱이 잡다 왜 노래는 불러? 당신 올갱이 마요 나이 잡으라고. 나 그만 잡고 쳐. 핑계도 살갑게 송재영 씨 답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나 같은 사람 만나 숱한 고생 참고 살아요. 매미 같네 이거 마누라는 울기. 당신이 있었기에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보 당신 사랑합니다. 잘했어?
여보! 아니야. 갑시다! 여보, 그만 잡아. 이쳐. 이쳐. 이쳐, 이쳐, 이쳐. 이거 쳐! 그만 잡아. 그만 잡아. 송재영 씨의 노래 덕일까? 양이 꽤 많다. 고된 일도 유쾌한 놀이로 만드는 부부다.